여기는 왓 위순. 예, 왓 위순입니다. 위순 왓. 사원이 화도 많아서 좀 큰 것만 골라서 다니고 있습니다. 오, 왓 위순. 오, 우리 아가씨가 김밥을 먹네요. 나무 앞에 불상이 있습니다. 아. 큰 나무 앞에 불상을 만들어 놨어요. 예, 그리고 이건 아마 죽은 사람을 위한 그 49제 뭐 지내고 이런 거 있죠? 그런 것 같아요. 한국하고. 여기는 종이 있는데 나무로 된 종입니다. 종. 땡, 나무로 된 종. 희한하게 생겼네요. 이것은 그 루앙파방에 있는 왓 위순인데요. 위순 사원인데 입장료가 없습니다. 에. 조금 유명한 데는 입장료가 다 한 2만 깁 정도는 되는데요. 여기는 사원이 꽤 높고 큰데 입장료가 없네요. 네. 사원이 공원처럼 이루어졌어요. 딱 옆에는 아주 큰 나무들. 요거는 망고나무, 막무왕. 망고나무가 있고. 네. 저기서 벌써 한 팀이 그늘에서 쉬고 있습니다. 저기. 여기는 왓 위순입니다. 왓 위순. 이 근처에가 루앙프라방 그 공항이 있어서 드론을 못 띄우는 게 제일 아쉽습니다. 가이드 설명을 듣고 있구나. 이 안으로 들어갔는데 신발을 벗고 들어가고요. 잠깐 신발을 벗겠습니다. 자, 왓 위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오, 가운데에 큰 불상이 있네요. 파프타후 불상이라고 그러죠. 거대한 불상이 가운데 하나 있고 양쪽에 그리고 또 앞에가 줄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왼쪽에 보니까 푸른 옥으로 된 불상이 있습니다. 옛날 그 전쟁 때 역사를 보면 이런 푸른 옥이 불상이 있었는데 전쟁 때 막 빼앗기고 그랬답니다. 태국에게 빼앗기고 막. 각 나라마다 불상의 특징이 좀 있는데 여기는 여자 불상 있네요.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아, 이건 역사. 여기는 그 사원이긴 한데 이렇게 그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사원들이 줄지어 서 있고요. 이건 아주 오래된 불상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. 여기는 왓 위순입니다. 왓 위순.
뒤쪽에도 이렇게 그때 있었던 유물들이 이렇게 큰 불상 뒤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. 이거는 거의 뭐 보관하는 상태인데요. 전시가 아니라 보관하는 상태. 그리고 큰 불상 주변으로 이렇게 많은 불상들이 있습니다. 저기 깨진 것 같은데 이게 나무가 아닌가요? 나무로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재질이 좀 거시기 합니다. 자, 이건 북인데요. 북이 찢어졌어요. 네. 그냥 이렇게 옛날에 쓰던 가운데는 나무로 되어 있고 가운데를 파서 북으로 만든 형태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불상들이 또 좌우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. 왓위순 사원이기보다는 거의 그 유물전시관, 성보박물관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한국에서 말하면 성보박물관 정도. 네, 이분이 입적했나 봐요. 왓위순 내부 모습입니다. 자, 왓위순 전경입니다. 저것이 이제 가운데 있는 건물이고요. 그 주변으로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. 그런데 입장료가 없는 줄 알았더니 정문회가 없고 이 본 건물 입구에가 있습니다. 저런, 나는 모르고 그냥 들어가 버렸는데 달라고도 안 하네. 그래서 그냥 댕겨왔습니다. 이어른 미리 주라고 했으면 줄 거인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. 에헤이. 그럼 그렇지. 공짜가 어디 있어?